꼽겨놨는데 뼈만 남았더라. 올케 서양희 변호사의 300만 원 봉투 얘기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킨 서양희 변호사 행보가 점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이 서양희 변호사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시죠. 연애하는 것인지 맞습니까? 인터넷 있습니다. 연락하고 오셨나요? 무슨 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? 잠깐 뒤에 어떤 말씀 나셨습니까? 어떤 말씀 나셨습니까? 연애하신 거 맞습니까? 야 그럼 어떤 말씀 나셨습니까? 한 말씀 나셨습니까? 회장님. 앞으로도 서양기 변호사는 이제 언론의 질문에 답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현정이요. 네. 서양기 변호사가 삼성동 자택에 갔을 때 박 전 대통령을 꽉 껴안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원래 이제 박지만 씨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. 사실 이제 그 집안에서 뭐 대를 이어야 된다 했는데 사실 이제 뒤늦게 서양기 변호사와 결혼해서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 많이 했죠. 그리고 지난 이제 2014년입니까? 2001월 달에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,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. 예. 그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구치소에 이제 그 영장실증 받으러 갈 때, 그때 이제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회한들이 많이 오고 갔을 거고, 그때 당시에 이제 서양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안아보니까 너무나 이제 그 뼈만 남고 앙상해진 모습에서 상당히 이제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박 전 대통령이 원래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사실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. 외국에 순방 중에도 보면 그 일정이 빡빡해서 사실 제대로 된 순방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때가 많았고, 예. 또 돌아와서도 한 일주일간은 뭐 거의 그 공적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 있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소화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 등등으로 해서 또 삼성동 자택으로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준비도 안 돼 있었고, 또 바로 곧이어서 검찰 수사밖에 받게 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워낙 심해서 몸이 그렇게 이제 야위였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양희 변호사가 네. 어제 구치소를 찾았는데 영치금 한도에 딱 맞게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. 사실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지금 언론 보도에 그런 게 나왔죠. 접견을 뭐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명단을 적었는데 두 명밖에 없었다. 뭐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 전 총장밖에 없었다. 그게 사실이라면 서양희 변호사는 접견도 못하고 영치금도 못 냅니다. 그러니까 어제 저 화면이 그냥 발길을 헛걸음했다라고 네.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서양희 변호사가 혼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명단에 서양희 변호사가 없었다면 지금 영치금도 그렇고 만나는 것도 둘 다 불가능했는데 예. 그게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서양희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럼 영치금도 넣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아마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제 접견은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영치금을 전달했다면 지금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 전 행정관이 각각 영치금을 넣었다라는 보도로 나왔죠. 그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한도액이 300만 원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300만 원을 채워줬다라면 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 돈 얘기도 좀 그리고 접견 여부도 해야 좀 우리가 알아야 서양희 변호사가 어느 정도 박 전 대통령과 다시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네, 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구치소에서 이 명단을 알려주면 참 편한데 이거는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렇죠. 문제이기 때문에 예. 다 추측 보도거든요. 현재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뭐 허용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그래서 확인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세 분에 대해서 오늘 노영희 변호사도 긴급히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 수감이 이제 4일째가 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간혹 웃음을 보인다라는 얘기했는데 이제 이 정도면 마음의 안정을 다 찾았다고 봐야 되는지요? 이제 아무래도 그 영장이 발부된 첫날에는 사실은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처음에 보도로는 뭐 약간 그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또 보도 자체로는 울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사실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죠. 그러나 아마도 제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많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적인 위로를 조금 받았을 가능성도 조금 있고 또 하나는 그 외부 사람들한테 너무 계속해서 대통령이었던 분이 아무리 슬프다고 해서 슬픔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다 그 나를 위로하러 온 사람을 좀 위로해주는 측면에서 조금 웃음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도 저 유영하 변호사가 탄 검은색 승용차가 서울 구치소를 오고 갔어요.
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였던 신동욱 총재, 제부인 신동욱 총재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역시 헛걸음을 했습니다. 그 이유 직접 설명했는데 들어보시죠. 대통령께서 개인정보 및 접경 관련 지인 등록 일체를 거부했습니다. 유영아 변호사가 아마 지정되어 있는 것 같고, 그다음에 그 영치금 넣었다는 윤 전 주 행정관이 아마 지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동행한 사람 많이 가는 네, 저 말에 의하면 접견할 그렇죠. 수 있는 사람을 제안해서 등록을 했다는 건데 네. 박 전 대통령 그 안에서도 마음이 좀 편치는 않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구치소에 이제 수감된 이후에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자 이제 박지만 씨가 나설 거다, 박지만 씨가 변호인단을 다 교체할 거다, 서영희 변호사가 찾아간 것은 이제 서영희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나설 거다 이런 식 패턴의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. 예. 그런데 만약에 접견자로 이렇게 제안을 뒀다면 역시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.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. 왜냐하면 자 서영희 변호사의 안았더니 뼈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서영희 변호사가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안겼다. 안았다는 건 안겨야지 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즉 대통령이 누군가를 의지하기 시작했다. 근데 자기다. 근데 우리 박지만 씨 부부다. 동생 부부다. 이걸 지금 지인한테 표현한 거거든요. 그 뜻은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한테 기대니까 우리가 이제 나설 차례다라는 걸 굉장히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. 안았더니 뼈만 남았다. 뼈만 남았다에 저는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았다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봤거든요. 그만큼 안길 만큼 절박하다.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스타일 친인척이라고 해서 동생 부부들에 대해서는 더 곁을 안 뒀어요. 그게 마치 친인척 관리 때문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박 대통령의 성격, 자존심, 내가 잘못한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가까운 사람한테 더 안 보였어요. 지금까지. 자기는 맏언니고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이 업적을 다시 살려야 되고 내가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이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게 굉장히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동생 부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? 지금 이제 변호인을 바꾸고 이런 건 모두 다 이제 시인을 해야 돼요. 아, 내가 지금까지 잘못을 시인 안 해왔고 또 변호사들이 잘못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박진환 씨 부부한테 해야 되거든요. 예. 안 할 겁니다. 저는 아마도 그래서 언론이 너무 확대 해석했다. 지금의 어떤 스타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 그대로다라고 지금 여기서. 제가 뭐 하나만 좀 추가해드리면요. 신동욱 총재는 확실히 접견자 명단에 들어있진 않는 것 같아요. 그건 확인되는데 서영희 변호사는 확인이 안 되고요. 그래서 예. 아직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 신동욱 총재가 뭐 윤 전 추하고 뭐 지금 유영아 변호사 정도만 돼 있는 것 같더라. 이게 혹시 보도로 나와서 이 두 명만 지금 마치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. 저것도 확실한 사실관계가 그렇죠. 아닐 수도 있어요. 유영아, 윤 전 추만 등록됐다는 건 신동욱 총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구치소 측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신은 지금 뭐 그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정도만 얘기해 주지 박 전 대통령이 누구누구만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신동욱 총재가 면회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서양의 변호사가 지금 영치금 얘기가 나온 건 면회 대상자가 돼야 영치금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만났고 안 만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니까 알겠습니다. 서양의 변호사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. 전문가 네 분 얘기하니까 다 걷어내고 그럼 진짜 사실만 따져본다고 하면 이현정이 네. 서양희 변호사가 간 건 사실이잖아요. 간 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 것만으로 따지면 서양희 변호사의 어떤 속내와 시선도 좀 많이 변한 것은 같은데요. 일단 이제 박지만 회장의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제 보면 사실 뭐 그동안 사실 청와대를 들리지 않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뭐 비리라든지 어떤 예. 뭐 권력형 비리 이런 게 연루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만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.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어떤 박 전 대통령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그동안은 최순실 씨 일가가
사실 모든 것들을 다 봐줬는데 이제 그 일가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살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.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그 집안의 아들로서 또 이제 동생으로서 해야 될 역할, 뭐 그리고 또 올케로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, 특히 이제 서양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에요. 이제 그동안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걸 들어봐도.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제 박지만 씨가 이제 좀 나설 수 없는 것들을 뭐 서양희 씨가 대신해서 할 수도 있고, 또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나 그렇죠. 이런 조언들을 할 수 있다. 이런 또 장점도 있겠죠. 예, 노 변호사님 뭐 법률적인 조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통상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에서는 뭐 비밀도 공유하고 뭐 아주 섬세한 부분을 얘기하기 마련인데, 박 전 대통령이 올케에게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. 사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다면 그 서양희 변호사하고 유영화 변호사는 사실은 예전에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습니다. 그 세빛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분이 상당히 친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, 이번에 서양희 변호사가 찾아갔는데 유영화 변호사가 접견하고 있어서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. 예. 만약에 둘이 간에 얘기가 잘 되고 뭐 변호 전략 같은 것들을 서로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둘 간에 먼저 전화 통화라도 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뭐 갈 테니까 같이 가자라든가. 예, 예,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갔다가 결국은 못 접근도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예.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. 그러면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서양기 변호사하고 아직까지 유영화 변호사 사이도 별로 이렇게 긴밀하지 않고,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서양기 변호사에 대해서 곁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해가 좀 됐어요.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독 친인척 비례에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.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이권 개입하고 무슨 참 그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역대 정권마다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우선. 그래서 그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. 그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아마 그런 게 좀 통과가 될 거고, 또 이 특별감찰관 제가 시행이 되면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2012년,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이종우 실장님. 네네.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에서 동생들만 사고 안 치면 된다. 이런 얘기를 진짜 했었어요?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검증 단계에서는 전부 다 친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탁탁 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자,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. 첫 번째, 박근영 씨 부부. 그러면 박근영 씨 부부의 사고라는 건 지금도 사실은 이 부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, 당시에 지금까지 유경재단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권 다툼 속에서의 사기 행각, 사기 혐의 때문에 행각이라는 건 아직 없고요. 예. 혐의 때문에 소송에 걸린 것들이 많잖아요. 그거를 털어보면 거기와 관련된 어떤 또 다른 어떤 추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, 또 신동욱 씨 관련해서는 사실상 왜 박 대통령을 실제로 막 겨냥해서 1년 몇 개월에 실형을 또 살았고,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리바이벌 돼서 그런 어떤 검증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박지만 씨 부부는 뭐 박지만 씨 마약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다시 이렇게 뭐 나오지 않겠지만, 서양희 씨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. 왜냐하면 서양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튀는 성격이라. 그거는 성향 아닙니까? 드러나는 게 없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저축은행 관련해서 뭐 변호를 맡은 것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나중에 문제가 됐었어요. 야당에서 그걸 갖고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뭐냐면, 서영희 변호사가 그때 이제 로펌을 새로 했는데 실제로 많은 그런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정관 재계에서 찾아갔다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. 뭐냐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, 대통령이 될 사람의 올케다 해서 그런 어떤 가능성 혹은 그런 추문에 걸릴 가능성 때문에 더 위태롭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죠. 예, 뭐 박 전 대통령이 유독 가족에게 엄격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, 친인척 관리팀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역대 정부가 모두 이런 기관을 두고 있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이 민정수석실의 그 비서관 중에서 한 명이 이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
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친인척만 관리하는 이제 그 담당 행정관이 있어요. 으흠. 그래서 이 행정관은 그 친인척들의 여러 가지 어떤 비위 첩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관리하는 임무를 하고 있고 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우병우 속 밑에서도 사실 이런 한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근데 예. 아까 박 전 대통령 이야기했을 때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? 그게 뭐냐면 대통령 친인척과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감찰하는 기관인데 이게 바로 예. 이석수 감찰관이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그 저 이야기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참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석수 감찰, 특별감찰을 만들겠다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근데 결국은 저 기관을 무력화시킨 게 누굽니까? 결국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기관을 무력화시켰어요. 왜냐?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뭐 하니까 바로 저 기관에 대해서 국기문란 행위라 그러면서 그렇죠. 바로 업무제로 시켜버리고 이석수 감찰관을 해고시켜버렸단 그렇죠. 말이죠. 자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이 정말 친인척 관리 때문에 박지만 씨 부모와 이런 안 만난 것인가? 이제 그런 문제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죠.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? 뭐 최순실 비리가 나오면서 옛날 최태민 씨가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바로 친인척들하고 다 손을 끊어야 된다. 우리들 이야기 한 것만 들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오지 않습니까? 그랬죠. 그 이야기 이후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인척 관계를 상당히 많이 끊었던 정황들이 나오거든요. 그렇다면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순히 대통령이 돼서 뭔가 비리를 하지 못하도록 이걸 끊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바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친인척들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. 즉 최순실이가 독점해야 된다.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친인척들을 안 만난 것이 아닌가. 이런 또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최순실 씨 때문이었군요.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이 형제, 남매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로 저기 나오는 거예요. 네. 저 목소리. 이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백 변호사님 서양희 변호사가 정치에 뜻이 없다. 뭐 자기는 네. 청와대 주변도 얼씬도 안 했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네요. 그러면 사실 그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만사 올통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. 예. 만사가 올케로 통한다.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서양희 변호사 아까의 그 적극적인 성격과 여러 가지 무언가 서양의 변호사를 통해서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양의 변호사 결국 정치적으로도 큰 꿈을 갖고 있고 정치에 많이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의 변호사가 사실 지금 뭐 박지만 회장하고 결혼할 당시부터 뭔가 다른 야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 정치인 집안의 남자 결혼했을 때부터 오해하는 분이 많았지만 나는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본인이 계속 선을 걷던 거고 그래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도 안 했었어요. 변호사 활동도 거의 안 하다가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다시 등록을 했거든요. 등록했는데 지금 얼마 전이라는 거는 작년 9월. 네, 작년 9월 정도에 등록을 그럼 최순실 파문 직전에 네, 막 이제 바로 그때쯤 거래요. 등록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사무실에 등록을 한 게 아니고 그 등록되어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라면 이제 그 박지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지 그 회사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사 활동도 굉장히 많이 사실상 접고 있었다. 뭐 그런 게 이런 여러 가지 뭐 의혹이나 논란들이 나오는 거를 애시당초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한 가지 이제 뒷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캠프에서 당시에 법률 대응팀이 있었습니다. 네. 전직 그 고위 검찰 관계자 중에 대응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낸 안이 뭐였냐면 서양희 변호사를 외국으로 보내자. 이런 안을 이제 처음 냈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아 거기 합류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영희 변호사를 아예 외국으로 보내서 대통령의 어떤 친인척 관계를 좀 끊어야 된다. 이 안을 제시했고 그걸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식사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또 기사화가 됐어요. 그러자마자 바로 박근혜 전 그때 당시에 이제 또 후보가 전화를 해서 왜 우리 그 올케를 갖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. 왜냐하면 좀 이중적인 생각이 있었고요.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서양희 씨가 지금 애가 네 명이지 않습니까? 예. 지금 첫째, 둘째가 쌍둥이 아들이 있고 네 명의 아들을 두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집안의 종손들, 즉 그러니까 대를 이렇게 하는 아주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귀중한 지금 올케입니다. 사실은 그런 면에 있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중적인 면이 있었던 것이죠. 너무 예를 들어서 또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자신의 올케에 대해서 외국 보내자는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. 그렇네요. 그래서 그 발설했던 당사자가 굉장히 혼이 났다라는 이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변호사직을 그만뒀던 서양희 변호사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듯한 발언을 과거 한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. 저희가 그 목소리를 음성 대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. 일을 쉬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들이 4명으로 늘었다는 점입니다.
육아를 하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. 그때 남편이 곁에서 해주는 말 한마디가 10년 넘게 갑니다. 내 상황을 따뜻하게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초등학교 5학년생인 첫째 아들은 예의 바르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. 남편이 예절 교육을 잘해주고 큰 그림을 그려준 덕분입니다. 남편은 저보다 감각이 훨씬 젊고 약속도 잘 지킵니다. 네, 뭐 서양의 변호사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평판을 보면 야심가다,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타입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노 변호사님께서 법조인 생활하시면서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성향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나요? 사실 서양의 변호사는 이제 고대 나오셨는데 거기서 약간 여걸같이 행동을 많이 하셨고요. 또 되게 활발한 성격에다가 좀 해맑어요, 말하자면. 그러니까 그 이제 나이가 사실은 그 박지만 회장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. 그 저분이 이제 그 지방 중소기업 회장의 뭐 따님인가 그럴 거거든요. 그래서 근데 결혼을 왜 그분하고 하는지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의아하게 많이 생각을 했었었어요. 예.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도 무슨 정치적 야심 같은 것을 그렇죠? 좀 가지고 있었던 예. 것을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일단 인간된 도리로서 먼저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했던 것이고 관계를 좀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관계가 진정성 있게 회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조금 물음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서양의 변호사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이종우 실장님 네.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양의 변호사만 뭐 모르겠어요. 그 뭐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 만났다고 전제라면 네. 이분만 손사를 친 게 아니라 청와대 수석들도 구속 이후에 접견하려고 했는데 다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좀 연장선상일 것 같아요. 이제부터는 사실 자신이 형량을 어떻게 받느냐 또 유무죄를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건 이제 헌재의 단계일 것 같아요. 헌재에서 뭐 결정을 그러니까 그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이 자기가 한 일, 정부에 대한 문제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일 전부 다 생각 안 해도 됩니다. 지금부터 생각할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. 자기 자신이 앞으로 대법까지, 3심까지 간다 그러면 대법까지 어떻게 자신의 어떤 무죄를 증거하고 또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형량을 어떻게 줄이느냐. 여기에 온 매진을 한다면 수석들을 만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. 만약에 그 수석 중에 변호사가 있다. 검찰총장 출신 정홍원 뭐 국무총리를 만나다. 그거는 가능하겠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석들을 만나서 당부할 말.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만남은 안 하겠다는 거죠. 지금 중요한 건 자기의 지금 그 이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법리적인 어떤 문제 거기에 온갖 신경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. 앞으로의 몇 개월은. 그런데 예. 그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부분도 분명히 큰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려면 유영아 변호사 혼자 안 들어가죠. 변호사 혼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유영아 변호사 말고 여러 변호사들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전략을 세워야죠. 예. 왜 유영아 변호사 혼자 들어갑니까?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아마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은 게 더 훨씬 클 것 같아요. 자존심입니까? 특히 여자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바깥으로 꾸미고 다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가 본인의 얼굴을 이제 생으로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, 초라해진 내 모습을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기 싫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뭐 한상훈 조리장 같은 경우 마지막 날 나가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머리와 화장을 하지 않아서 마지막을 배웅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감안하면 그만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하나하고 사실 진짜 법률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영하 변호사 혼자가 아니라 여러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그렇죠?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박 전 대통령이 어찌 보면 또 아직도 그렇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. 이 두 측면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리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도 그 안에 있으면 참 외로워지는 게 사람 마음일 것 같은데 네. 본인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좀 깊은 얘기를 나누고 이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일반인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사람들 그동안 많이 만나오고 또 뭐 교우 관계도 넓고 이런 분들이 갑자기 사람들 안 만나면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사람들 뭔가 대화할 수 있으면 찾을 텐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그거를 좀 부담스러워했던 성격이지 않습니까? 사실은 이제 혼자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힘들고 또 보통 성격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. 어떤 뭐 적극적인보다는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고 사실은 뭐 외국인과 만나기는 싫고 이런 분들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와대 본관에 있는데 거기에는 뭐 국무회의나 이런 거 있을 이외에는 전부 다 관저에만 계셨잖아요. 그렇죠. 관저에 모든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윤 전 추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부터
전화 받고, 다음 전화도 직접 하지 않고 대신하게 하고, 이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 아마 외부,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밖에 없었는데 청와대 들어가고 난 뒤로 제가 볼 땐 굉장히 더 악화된 것 같아요. 이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금 상태가 보면 오히려 사람을 안 만나는 것 자체가 좀 혼자 있는 것 자체, 물론 외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하겠죠.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 것도 막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찾아간 올케 그리고 변호인만 만나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로 첫 번째 포문을 열어봤습니다.